네, 안녕하세요. 이지맨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일찍 9시부터 지금 헬스클럽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조금 오시시네요. 제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왜 헬스클럽에 나와 있냐?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운동의 자세에 관한 것을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헬스클럽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냥 원래 하던 그 관성대로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관장님의 지도를 바꿔서 운동 자세를 바꾸고 나니까 운동의 그 효과가 정말 한결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한 번 운동하는 게 제가 진짜 그동안 와서 30분 운동을 한 것보다 더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의 자세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관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관장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제 옆에는 잘생기신 관장님 나와 계신데요. 제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관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제가 조관장님이라고 여쭤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원래 제가 원래 하던 습관대로 운동을 했었는데 관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자세를 한번 지도를 해주시니까 그 습관을 좀 버리니까 그 운동의 효과가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운동할 때 이제 처음에 자세를 배우시는 게 중요한 게요. 처음 자세를 잘못 들이시면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중에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모르실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한테 먼저 배우신 후에 운동을 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네, 권해드립니다. 배우고 하는 거랑 안 배우고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클럽을 등록을 하셨을 때 그냥 혼자서 그냥 남들 보고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 잘 하시는 분들 거 참고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어설프게 하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 걸 또 참고해서 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20년 동안 운동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자세를 자칫해서 따라했다가는,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못 보시고,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운동을 이렇게 자세를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은 주로 뭐 어디를 다치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상체 운동 하셨을 때 이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이제 어깨 쪽. 어깨 쪽을 가장 부상을 많이 입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네, 팔꿈치 쪽을 부상을 많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 쪽, 목 부위라든가. 좀 심각해지는. 그쵸. 경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경이 사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과 다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쪽 부상을 입으시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이제 등 쪽, 이제 허리 쪽. 진짜 허리 쪽, 허리 쪽 부상까지도 입을 수가 있겠죠. 제 주변에는 이렇게 운동을 장기간 했는데 운동 효과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운동 자세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내가 기간을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정확한 자세로 그 자세를 수행을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1시간 집중적으로 해서 네, 공부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보듯이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세로 내가 집중적으로 운동했을 때 오히려 더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 두 가지 그 자세를 지도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그 두 가지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풀다운 자세랑 체스트 프레스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 운동, 대표적인 등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체스트 프레스는 대표적인 가슴 운동. 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시범을 보면서 바른 운동 자세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울 동작은 이제 체스트 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가슴 운동, 우리 대용근 운동인데 우리 상체 운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위만 기억을 하시면은 상체 운동 무조건 잘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부위냐면 우리 견갑골이라 그래. 견갑골 들어보셨나요 혹시? 요 부위를 우리가 날개뼈 부위를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우리 날개뼈 부위를 견갑골이라 그러는데 우리 체스트 프레스 할 때는 항상 견갑골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뒤로
견갑을 잡은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시면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만 한번 해보실게요. 견갑골 고정시킨 상태에서 60. 보시면은 네, 40으로 네. 먼저 발판을 미신 상태에서 손잡이 윗부분을 잡으시고요. 손목을 이렇게 펴시고 손목을 펴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붙여주고 어깨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는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허리만 떨어뜨릴 거예요. 허리 떨어뜨려 주시고 견갑은 최대한 뒤로 꽉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를 숨겨줄 거예요. 거울 봤을 때 팔꿈치가 안 보이도록 숨길 거예요. 이 상태가 준비.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견갑은 잡은 상태에서 프레스 할 건데 프레스 하실 때 주의점이 팔꿈치가 펴지면 안 돼요.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는 걸 락이 걸린다고 하는데 락이 걸리시면 견갑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견갑골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팔꿈치가 살짝 접힌 상태 스톱이에요. 오케이? 힘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근력 운동을 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운동 중에는 절대 근육이 쉬면 안 돼요. 운동 중에는. 그러니까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 중에는 절대 쉬면 안 돼요. 네. 계속 긴장감이 계속 갈 수 있게. 네. 자,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호흡 후 스톱 여기까지. 다시 당겨보실게요. 스톱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밀었다가 스톱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스톱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고 당겨주고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가져가볼까요 한번? 여기서 되게 많이 밀어보실게요. 쭉 밀어보세요. 쭉 어깨까지 쭉 밀어보세요. 견갑이 풀리게.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느낌 오세요? 풀린 느낌 오세요? 네. 이게 아니라 여기를 꽉 잡아주시면은 자동적으로 계속 흉근 쪽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적인 수축이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물론 수축과 이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지만 다시 그 절대 주의점이 어깨를 쓰면 안 돼요. 승모근이 개입되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어깨 관절, 팔꿈치만 쓰시면 돼요. 두 가지 관절만 이용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허리는 최대한 떨어뜨려 주시고 배에도 힘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흉추 부위를 최대한 하늘 쪽을 향해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보실게요. 가슴이 훨씬 더 잘 먹습니다. 하시면 밀어보시고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무거운 건 아닌데 되게 무겁게 느껴지죠. 힘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극 전달인데 내가 운동하는 무게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kg를 전달 다 못 시켜요. 반밖에 전달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속도가 안 좋거나 아니면 횟수가 안 맞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시고 자세라든가 속도라든가 횟수가 정확하면은 충분히 자극 전달 잘 됩니다. 자 마무리는 발판을 밟으시고 내려놓으시면 되시고요. 되죠 근데 운동. 그죠? 가시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동하실 때 상체 운동할 때 중요한데 어디다? 견갑골. 이거는 평생 기억하셔요. 상체 운동은 네. 무조건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뭐 가슴 등 어깨 뭐 다 팔 다 마찬가지 견갑골이 중요하다. 견갑골 무조건. 네네.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풀다운 동작인데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상체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가 상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부위가 견갑골. 견갑골을 고정을 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거나 또 라운드 되지 않도록 만든 상태에서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내 몸쪽으로 당기시면은 등 운동이 됩니다. 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 잡을 때는 꺾이는 지점으로 해가지고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실게요. 기준으로 일어나가지고 잡으실게요. 네, 살짝 일어나가지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랑 등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 운동할 때 중요한 부위가 우리 견갑골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견갑을 살짝 잡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는 락이 걸리면 안 되니까 살짝 접힌 상태에서 스톱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을 네 쇄골 쪽을 향해서 그대로 당겨보실게요. 쇄골 쪽 향해서 그대로 당겨보시겠습니다. 쭉 이렇게 그대로 자 엄지는 껴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는 껴 상태에서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자, 똑같이 보시면서 이제 팔만 천천히 놓으시면 됩니다. 견갑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만 천천히 놓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스톱 여기까지만 다시 당겨주면서 접어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스톱 다시 셋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자 넷 후 많이 모으셔야 돼요. 최대한 접어줄 수 있게 이게 팔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얘를 접는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얘를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가셨다가 자 스톱 당겨주면서 후 접어주면서 이렇게 오, 오케이? 야. 천천히 올라갔다가 잡으세요.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당겨주면서 후 당겨주면서 후 오케이 이제 한 개만 더 할게요. 당겨주면서 후 굉장히 좋아요. 그만 일어나시면서 천천히 놓겠습니다. 10개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어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횟수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시면 무게가 많지 않아도 그리고 횟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됩니다. 네. 정확하게 하면은 그 개수 이상의 효과를 낸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직접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거 확실히 예전 운동하는 거랑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이 들어갈 곳이 어딘지 알게 되니까 운동의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운동 직후에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이렇게 아픈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견갑골?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견갑골만 고정 잘 시키면은 이제 웬만하면 자극이 좀 가거나 부상을 안 입게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운동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견갑을 소홀히 하셔가지고 부상을 좀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 부분만 잘 주의하시면은 내가 어디 가서 운동하실 때도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관장님으로부터 운동의 자세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풀다운과 체스트 프레스 자세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께서도 바른 운동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의 효율도 더 커지고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몸매까지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체 운동의 대표적인 동작이 되는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네, 끝났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